네. 잉카 금융 서비스 지금 지난 뭐 한 주 엄청 올라갔던 그런 급등한 종목인데요. 오늘 조금의 조정 느낌이 있어요. 네,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이제 독일 법인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잉카 금융 서비스입니다. 네. 네, GA 대리점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G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네럴 어젠시의 약자를 쓰고 있고 뭐 대충 총 대리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보험이나 이런 상품들을 보시게 되면 대리점에서 나와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비교 설계를 많이 해주시고는 하는데요. 그러한 기업을 운영 그런 설계사들을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잉카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장점을 좀 말씀을 바로 드리게 되면 일단은 대형 보험사들은 사실 본인들의 이런 상품들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GA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보험사들의 상품들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 고객들에게 맞는 상품들을 비교 설계 그리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 시장 전체적으로는 대형 보험사들이 직접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GA 대리점을 통해서 설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시장이 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잉카금융서비스가 지금 오늘 19,350원 정도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이렇게 회복을 빠르게 해줬는데요. 지금 잉카금융서비스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매물이 일부 실현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이렇게 잉카금융서비스 같은 상당히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우리가 좀 기회로 계속해서 좀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멘텀 때문에 또 이런 동사들을 공략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 과정으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잉카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A 대리점 이런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시장이 상당히 성장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고도 이미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GA 대리점의 비중이 계약 체결 비중이 대형 보험사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80%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리점 위주로 보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50%에서 60% 정도가 이렇게 비중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선진국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20%에서 30%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GA 대리점을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비교 설계가 되기 때문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이제 국제 보험 회계 기준이 있는데 IFRS17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사들은 항상 상품을 이렇게 판매를 할 때 고정금리로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 고정금리로 판매한 상품들의 수익을 사실 실질금리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약했을 때 당시의 고정금리로 수익을 계속 잡아왔다는 말이죠. 사실은 네. 원래 이 고정수익이라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좀 쌓아두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23년부터는 실질금리를 반영해서 적립금을 좀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결국에는 적립금을 쌓아놓은 것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실질금리가 반영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쌓아놔야 되는 적립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엔 이 부분이 이제 지급 여력이죠. 네. 네, 지급 여력 비율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상으로 우려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보험사에서도 이렇게 GA 대리점으로 본인들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GA 대리점에 의존하면서 계약을 좀 이어나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형 보험사에서는 본인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재무 건전성상으로. 네. 그래서 GA 대리점들이 1200%라는 수당을 이렇게 가지고 많은 영업들을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외에도 지금 잉카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1만 명 규모의 이제 설계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최대 규모의 설계사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영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 지금 가장 큰 GA 대리점이 잉카금융 서비스인데 네. 사실 이렇게 GA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GA 대리점 안에서도 경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경쟁이 지속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설계사들은
대형 이런 GA 대리점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겠죠? 나타날 수밖에 네, 없고 네. 점점 더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도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영 목표 자체가 설계사를 3만 명에서 4만 명까지 이렇게 네. 증가를 시키겠다고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영 목표들과 그리고 대형 보험사에서 이렇게 GA 대리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부분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올해 22년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330억입니다. 네. 그래서 이 330억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100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저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공략을 해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최대한 분할 매수 이용해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클리오 뭐 여성분들 많이 하는 브랜드 있죠. 색조 화장품 쪽도 예, 유명하고요. 좀 분석 좀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클리오를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색조 화장품 개발 생산 판매까지 직접적으로 다 하고 있고 네. 매장까지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지금 브랜딩 자체도 클리오라는 브랜딩을 상당히 성공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시장만 좀 받쳐주고 화장품 산업만 좀 회복이 된다라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라든가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클리오 자체적으로도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임원들도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배당금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 이어가려고 노력을 좀 진행을 했고요. 네. 다만 최근에는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확산이 진행이 되면서 봉쇄 정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강하게 좀 하락 하는 이슈들이 나타났고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22억 정도 규모의 영업사원 횡령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최근에 강하게 떨어졌었는데 또 노마스크 회복 그리고 경기 회복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지금 계속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 그렇죠? 조정 오늘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클리오 쪽에서는 경기 회복이라는 강한 펀더멘탈 속에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클리오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상황인 것 같고요. 클리오 전체적으로도 정말 좋은 종목이고 지금 오프라인에선 6,000점의 매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온라인 쪽에서도 지금 글로벌적 뭐 미국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홈쇼핑 이런 부분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면서 봐도 될 종목이다라고 보이는 상황이네요. 실적도 지금 올해 작년도 성장을 했지만 올해도 10%에서 20% 정도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기대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오늘 클리오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 19,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클리오까지 좀 분석해 주셨는데 시간이 좀 이제 한 종목 더 하기는 애매해졌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진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하지만 뭐 그래도 조금 소폭의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는데요. 인카 금융 서비스 클리오 버텨도 된다는 측면으로 관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 전략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함께하신 분은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